허가하신 듯 구원의 역사를 점점점 풍성하게 이루어갑니다. 5장에 이르러서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이 막 펼쳐나가요. 강림하셔서 역사하시죠. 4장까지 보여줬던 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 힘이에요. 사람들을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 겁쟁이 사람들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증인들이 하시는 일들, 가로막는 힘들을 얼마든지 우습게 다 밀어내고 자유케 하시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보여줬다면 5장에서 조금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4장에서는 가로막는 일이 바깥 외부에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서 복음의 행진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5장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4장에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세상의 힘이었어요. 근데 이제 5장에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그 외부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요. 그리고 내주하십니다. 강림하시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주하시는 하나님, 뭐 내주하시는 주님 말을 많이 하시죠. 내주한다는 뜻이요. 내가 그 올레자입니다. 두음 법칙이죠. 올레, 릴인데 뭐 앞에 오니까 두음돼서 내예요. 내, 그 다음에 주는 뭐냐면요, 거한다는 거예요. 뭐 주거 할 때 그 주자입니다. 오셔서 거하시는 성령이며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강림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내주하십니다. 강림하셔서 내주하시는 게 우리에게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